반반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TSMC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애리조나주에 두 번째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도 당초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6조 원 수준에서 400억 달러, 약 53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CNBC는 이번 투자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서 애리조나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공식에 참석하는 반도체 1공장은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TSMC는 해당 공장에서 당초 5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지만 4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이 메타가 맞춤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메타는 동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이 사용자 동의를 받는 것 자체를 막게 될 경우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메타 측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한 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 유럽에서 퇴출 위기에도 놓였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휴에 이 간밤에 메타의 주가는 6%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인텔이 반도체 주도권 탈환을 위해 자체 설정한 목표들을 모두 다 달성하고 있다면서 간밤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현재 7나노미터 공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4나노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준비도 돼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3나노 반도체도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텔 측은 인텔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대신 더 많은 장비 공급 업체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지난 10월 인텔은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감원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반도체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인텔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업체 텍스트론이 미 육군으로부터 800억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고 발표하면서 간밤 주가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텍스트론은 미 육군이 차세대 장거리 돌격 헬리콥터의 공급자로 자회사인 벨 헬리콥터의 기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입찰에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도 입찰에 공동 참여했는데요. 이들을 제치고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 회사들은 시총이 큰 기업들이지만 텍스트론은 시총 자체가 작아서 이번 계약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포드 리서치의 분석가는 말하기도 했는데요. 벨 헬리콥터는 3분기에 텍스트론의 매출 2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이 텍스트론의 주가도 5%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